그 며칠 전에 수박이가 너구리에 물려서 물린 건 아니고 이렇게 표피 정도 긁혀서 피가 나와서 그 딱지 때문에 병원에 3일 전에 왔었죠. 그래서 처치하고 오늘 3일 만에 그게 안 물었는지 완전히 안 물진 않더라도 이제 그 가부간에 심각한 건지 안 심각한 건지 지금 그야말로 그 어떤 균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될지 오늘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수발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붕대 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기생충, 뭐 심장사상충, 뭐 파상풍 이런 그 네다섯 가지의 검사를 한 결과 우리 아이가 음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충으로부터 그 걱정되는 염려되는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이제 벗어났는데 이제 이 상처가 잘안 무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 결정하는 거거든요.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네네. 지금 싹안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원래 피부 같이 네. 말랑말랑하고 부어 있거나 하지 않아요. 네네네. 아기가 이렇게 하는 거막 엉덩이 막 이렇게 하는 거안 했지 안 않아요? 안 했어요. 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안 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는 안 해도 소리예요.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행이죠. 괴사됐으면 조직 뜯어내서 수술해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않게 아잘안 물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동안 약더 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것도 일주일 후까지는 어머니 한번더 오셔서 또, 이제 제가 풀을 겁니다. 그때 새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약 다시 발라서 그때 이제 완전히 뭐, 네 낫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목욕 못 시키네. 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 약 똑같이 먹여주시고 그러고 내원하셔서 끝 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부장님. 이제 강백병이라든가 그 정도의 염려는 아니죠. 이렇게 지금 상태로 봐서. 아직까지 봐서는 그렇죠. 그리고 침 흘림도 뭐 그런 거 없고 없어. 그다음에 체온도 제가 재봤는데 체온도 괜찮고 심박도 뭐큰 문제되진 그러니까 않은 내가 것 이렇게 그 같고요. 당시에 막 땡기고 한게 가만히 내려줬으면 확 깨물었을 텐데 이게 줄을 땡겼잖아요. 이렇게 그 너구리가 당겨질 때 그때 그냥 살짝 스쳤던 것 같아. 그래서 피가 나올 정도로. 스친 그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약간 1mm. 그러니까 진피 쪽으로 살짝 그러니까 이제 들어는 갔는데 혈관까지는. 다행히 이제 만약에 근막을 뚫었으면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가만히 두면 확 모든 물었겠지. 야생동물들은 이를 한번 넣지 않아요. 넣고 또 넣고를 늘 그, 하기 그 때문에 자리에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멍이 네 개가 뚫리거든요. 꽉꽉 이렇게 될때 찔리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우리 수박이가 그동안에 그때 너구리 그것 때문에 3일 전에 가서 고름 빼내고 그 주변에 딱지 안 지고 균이 있는 거를 다 긁어내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오늘 3일 후에 오라 해서 오늘 3일 돼서 오늘 간 결과 그 상처 많이 아물었다고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염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덕분에 우리 수박이가 빠른 아든 치료를 잘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강변병은 물론 이제 한 23일 5일까지 7월 달에 가야지만이 그 결과를 알수 있지만 아직 지금 우리 수박의 상태로는 뭐침 흘린다든가 열이 난다든가 뭐 추워서 떤다든가 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안심한 정도로 아마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달은 기다려 봐야겠지만은 좀 나름 편안한 느낌이에요. 아주 여러분들 우리 수박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실버스타도 함께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